펼쳐지는 아주 아주 특별한 런치쇼, 이분들을 위해서 긴급 편성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월간 김준수 대표님이 소속사 식구들을 끌고 오셨어요. 팜트리 아일랜드와 함께하는 특선 런치쇼, 김준수, 김소연, 김진태환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씨부터 할까요? 네. 저요? 네, 너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저는 팜트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괜찮아요. 큰 언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팜트리에서 미모와 큰 언니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진태입니다. 저는 팜트리 아일랜드에서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액션. 우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뮤지컬 배우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해도 되나요? 팜트리 아일랜드에서 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액션이요? 액션이세요? 네. 쉽게 얘기해서 대빵. 아니에요. 넥슬라이스 사실상 대빵. 아닙니다. 아, 같이 또 이렇게 식구들끼리 나오니까 좀 다른 느낌이겠어요, 준수 씨. 예, 처음인 것 같죠? 처음이에요. 예, 저도 이 라디오 엇갈려서 계속 나오시다가 예전에 같이 또 이렇게 나오고 싶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맞아.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준호 씨는 못 나오는 거죠, 여기, 그죠? 못 나옵니다. 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아, 제가 사실은 어제 준호 형이랑 좀 밤늦게까지 같이 태화랑 있었어요. 밤늦게가 아니라 새벽까지. 새벽까지. 뭐가 있었나 보죠? 네. 저희 집에서, 집에서 그냥 있었어요. 정말 예, 그냥 정말 약간 토크 뭐 새벽까지라고 아, 수다 떨었구나. 이렇게. 알코올이 예.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알코올도 없지. 알코올로 새벽 한 잔과 콜라 세 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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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좀 늦게 귀가 시켜드리는. 네, 그렇죠. 네네. 예, 예. 근데 그 새벽에 맨정신에 들어온 거네. 그렇죠. 몰라요. 들어오는 건 못 봤어요.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한 12시 정도 됐을 때 형이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고 있어서 괜찮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새벽 내내 하셨어요, 태화 씨랑 이렇게? 저희도 왜 그렇게까지 시간이 됐는지 의식의 흐름이 그냥 뭐 주제는 없어요. 그냥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뭉쳐가지고 많이 안 드셨어요? 커피 하나랑 콜라 세 개면은 육포. 아, 육포도 있었나요? 예. 샤인머스켓. 아, 샤인머스켓 있었고 하나씩 나오는 거 봐요. 늘어나네요. 사과도. 예. 그렇게까지 친분을 과시하는데 어떻게 그 준호 씨는 다른 회사에 있습니까? 예? 아니 사실 어제 여기 제가 형 오셔라 그래서 이렇게 방청객에 계시면 아 여기 말고 여기는 저도 예. 아 여기는 예. 여기는 못 오고 여기는 또 그러니까 못 너희들끼리 여기. 얼마나 잘 노는지 제가 보러 가겠다 했었는데 잘리나 보네. 네, 제가 예. 오지 말라 그랬어요. 불편해가지고. 준호 씨 혹시 준비 다 하고 나가려 그러는데 현관에서 그냥 있어 이러신 거 아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팜트리 아일랜드가 특별한 콘서트를 열어서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또 홍보차 나와주셨습니다. 어떤 뭐 공연입니까? 태화 씨가 얘기해 주실래요? 네, 그 말 그대로 저희 이번에 팜트리 아일랜드에서 그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네. 처음인데 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여기 나온 우리 대표님 김준수 대표님과 대표님 필두로 네 김소연 저와 진태화 씨 그리고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정선아 씨, 서경수 씨, 케이 씨, 양소윤 씨까지 팜트리 아일랜드 전 소속 배우들이 총 출동합니다. 야, 대박이다. 어마어마하네요. 뮤지컬 갈라 콘서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멤버들이 너무나 지금 와 대단한 분들이 모였는데요. 와, 정선아 씨는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5월 출산을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몸을 좀 계속 이렇게 추스리고 계실 텐데 출산을 하셨는데 그냥 출산을 했나? 그럴 정도로 그냥 완벽하게 이미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예요.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죠. 저 요즘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열심히 그대로 돌아오셨구나 다시. 네. 와 그래요. 그러면 공연은 뭐 어떤 그냥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 공연은 일단 저도 참 어디까지 이게 스포를 해야 될지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혹시 예. 각자 솔로로 넘버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건 물론 네. 당연히 예예. 예. 그 정도 스포는 해주셔야죠. 예.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조금 더 알려드린다면
약간의 뭐 그러니까 일단 저의 개인적으로는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뮤지컬 넘버를 본인이 한 게 아니야 그러면 하지도 않았고 무대에서 하지 않았던 그 다른 사실상 뮤지컬을. 좀 본의 아니게 보지도 못했어요 뮤지컬을 네, 그 좀 보시죠 왜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았나 봐 저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예. 뭐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예, 예, 예. 그 넘버 중에 한 곡도 부르고 한 곡만 하시나요? 안 본 거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네네. 어떤 게 저는 본 뮤지컬 하지만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곡들이 있고 해보고 싶었던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보지 않았던 공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했던 옛날에 했던 정말 이 추억을 떠올리게 떠올릴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예. 이 배우들의 조합이 사실 한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조합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명곡의 향연이 되지 않나 종합 선물 세트네 예예 예. 정말 이거는 잡아올 수 있습니다 야. 저희가 곡을 고르다 보니까 곡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추리는 게 너무 추리는 것만 한 달 걸렸어요 네 정말. 맞아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듀엣도 하시고 다양하게 그거... 네, 다양하게 그런가요? 듀엣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그 듀엣이라는 거 듀엣이죠 듀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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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엣뿐만 아니라 듀엣 듀엣 바로 그래도 알아들었고요 그럼 그럼요 역시 아 너무 좋네요 기대됩니다 남자들끼리도 부르고 아하 여자들끼리도 부르고 혼성으로도 부르고 혼성으로도 부르고 혼성... 남녀가 바뀌 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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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남자하고 다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남자분이 남자가 여자 넘버를 부르고 여자가 남자 넘버를 부르고 뭐 그딴 식의 반전이 있나 보죠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근데 일단 기본은 모두가 이 만약에 소연 누나면 소연 누나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하는 넘버들이 다들 이렇게 멋있어 있잖아요. 각자의 대표적인 그런 것들 대표적인 거는 또 당연히 부르고. 하나만 공개만 해줘요. 불러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나만 해줘요. 그냥 이렇게. 하나 제가 한 곡 뜯어놨으니까 하나 해줘요. 이야기한 거 진부한 것 중에 하나. 예. 진부한 거. 진부한 거. 아, 이봐요. 진부하다고요? 진부하는 거 지금. 갑자기. 아, 그러니까 다들 그래도 예상할 만한 네. 예. 너무 스포가 또 되면. 제가 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그래. 네네. 정말 기대되는군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빠져들려고 그랬는데 빠져들 준비였는데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네. 아주 감질만 나 미쳐버리겠어. 살았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러면 준수 씨도 하나 예, 네, 진부하신 걸로 진부한 걸로 네, 진부하게 한 소절. 네, 진부. 뭐 꼭 제가 부른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여기 안에서 나올 넘버 중에 하나. 예예. 암레. 암레? 암레가 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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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암레. 야 이건 대반전인데요. 좀만 더 할게요. 아 4D 뮤지컬 갈라쇼인가요? 암레가 나나요? 너무 웃겨. 웃겨서 못해. 웃겨서 못해. I'm ready. Yes, I'm ready. 예.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I'm ready. Yes, I'm ready. Yes, I'm ready. 태화 씨도 뭐 하나? 예. 저도 진부하게 그러면은 네. 여름날 햇살을 지원해듯 함께한 모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감질맛 난다. 예. 이미 문자로 제보가 왔네요. 김승희 씨. 이미 오픈된 스포들이잖아요. 구선영 님께서 3일 세트 리스트가 다른 건가요? 3일 동안. 공연을 3일 동안 하신다는 거죠? 하는구나. 예. 언제 일정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합니다. 23, 24, 25. 예. 3일 동안 세트 리스트가 달라요? 예? 몰라요? 세트 리스트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궁금해. 그냥 다르다고 해. 진짜 기대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하고 종합 선물 세트. 하다못해 좋은 음악과 조명과 의상과 네. 암내까지 나니까. 암내. 이건 아닙니다. 예. 암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아 어디 공야? 저희가 오늘 저 특집으로 마련한 게 오늘 코너명이 뭐냐면 특선 런치 쇼예요. 어. 시작할 때부터 먹을 걸 많이 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럴 때가 소개해 주시죠. 네. 컬투쇼 냉장고를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좋아. 건강 음료, 커피부터 떡, 떡볶이, 만두 앤 찐빵, 돼지고기 육우, 한우까지 싹 다 준비했습니다. 예. 이거 대박 상품 있죠? 이쑤시개 하나 껴 있습니다. 예. 이쑤시개도 들어 있다는 거. 다 드시고 나서 컬투쇼에서 주는 이쑤시개로. 너무 좋죠? 자 추석 특집 아, 특선 런치쇼 지금부터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이러면 고향 앞으로 미리 보내는 편지. 빠밤. 조기 퇴근하고 지금 벌써 고향길 떠나신 분들 많죠. 빨리 내려갈 때만 기다리는 분들. 이번에 못 가거나 안 가거나 일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요.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러지 마세요. 아, 정말 명절 내려가면 진짜 아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아, 누구에게든 좋으니까 미리 보내는 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으로 보내는 미리 보내는 편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외쳐볼 차례인데요. 혹시 세 분 중에 해보고 싶으신 분 있나요? 혹시 앞에 걸 외쳐주시는 네. 겁니다. 그럼 여기 방청이 아, 앞에 같이 하잖아. 이거 해주는 거야. 혹시 해보고 나 이거 해보고 싶었다. 어, 저 처음 어. 처음 거 할게요.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시죠. 아, 네. 순서대로. 네. 하나씩 가는 거예요? 느낌표 돼야 되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방청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이 하는 거 되게 싫어요. 아, 예. 방청이들이. 아. 준비 되셨죠? 네. 레디. 샵에 1077. 오시죠. 김문자. 대박. 합쳐서. 고릴라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들 보고 하시는 거죠? 이거를 외치려고 오는 사람들. 이거 하시려고 지금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이거 외치려고? 네. 그럼요, 그럼요. 와, 예, 이,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평소에. 예. 이따가 50은 내가 크게 외쳐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일부터 연휴인데 네. 어떻게 보내세요? 공연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 가족들과 함께 보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도 공연 일정이 아,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명절엔 또 공연은 더 하죠. 그렇죠. 예. 예. 대목이죠. 대목. 맞습니다. 소연 씨도? 아 저는 이제 또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집도 가고, 댁도 네. 아. 가고, 댁도 며느리로서, 따님으로서, 예전 엄마로서. 네. 와, 좀 힘드시겠죠, 그죠? 시댁으로 가면 좀 힘드시죠. 아 근데 이제 올해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기로 네, 했어요. 하기로 했어요. 어 시어머님이 다 사, 네, 워낙 음식을 잘하시니까 아,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게장을 또 담가 주셨다고 해가지고 오, 야 맛있겠다. 게장 맛있겠네. 시어머님의 오늘 이제 게장. 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밥도둑이고 와 아 저도 공연입니다. 아 공연하시는군요. 네. 아, 어떤 공연하세요? 아 지금 대표님과 함께 엘리자벳이라는 엘리자벳 네네 하고 있습니다. 야. 아유 저희 팜트리 네. 어 가족입니다. 세 분의 관계는 어떠냐고 물어보네요. 예. 관계요? 예. 저희 셋이요? 예예. 예. 끈끈하죠. 예. 아니 끈끈한... 이게, 아니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본인이 이제 대표님으로서 이분들은 이제 소속 배우로 스카웃을 네, 하시는데 예, 예. 본인 느끼신 어떤 감정이라든가. 아 근데 사실 똑같아요. 그 전과 후가 똑같고 저도 원래 배우로서 다 만났기 때문에 예. 뭐 전혀 그런 건 없고 저는 정말 심지어 지금 계속 대표님 할 때마다 미치겠는 게 절대 제발 특히 배우분들은 그렇게 호칭을 안 해주셨으면 그래도 대표는 대표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그만 좀 해주세요 말해, 이제 말할 때마다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 일부러 다 하는구나 그냥. 아니 원래 1인 기획사였잖아요 예, 제일 예. 먼저 1호로 소속되신 분이 누구예요? 소연 누나죠 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 준수 씨가 딱 콜 했을 때 어땠어요? 어 사실 근데 그냥 조금 잠깐의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대표님하고 처음 같이 공연을 상대역으로 했을 때 하고 나서 이제 그 연말에 콘서트를 하시는데 제가 게스트로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파주인가 일산 어디서 네네네. 리허설을 하고 집에 가는데 제가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가니까 택시 타고 가시냐고 누나 그냥 저희 회사 들어오세요 이렇게 가는 아, 스윗하게 그렇게 네. 바로 스카우트를 제가요? 네. 기억 안 나세요?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진짜? 혹시 탈리아는 배우를 네. 가실 때 그냥 저희 회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가 막 이러고 고마워 이러고 갔는데 아 태워주진 않았어요. 아 태워주진 않았구나. 보니까, 난 태워 누나 타세요.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얘기한 줄. 제가 안 태워드리고 뭐 어떻게 가셨어요 누나? 택시 타고 갔는데요. 그때 회사가 아니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준수 씨가 그거를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막 아 아니라고 이러면서 갔죠. 아, 당연히. 근데 아마 그때는 제가 저도 어떤 소속사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의회사로 오라는 네. 얘기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예. 그랬죠. 지금 우리 팜트리 아일랜드 전혀 예정에도 없을 때 네. 전에 있는 소속 전 소속사로 제가 그냥 안 태워드렸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겠죠. 아, 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아니 외국인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당연히 회사 차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배웅하러 나왔다가 제가 택시 타고 가는 걸 보는 뒷모습에다 대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상상도 아. 못 하신 거죠. 아 그리고 택시 타고 타도 되죠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연습 끝나고 혼자 네. 이제 배웅하러 그렇죠. 서 있는데 네. 파주에서 그래가지고 혼자 가도 되겠다.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아이고 밤도 아니었어요. 낮이었고 아, 낮이야 괜찮아. 해결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아, 예,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 하면서 아~ 되게 그게 막 뭐, 마치 예견된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아, 저한테는 아~ 그리고 너무 고마웠죠. 인이언인가 네네네. 네. 그 뒤로 이제 다시 러브콜을 하신 거구나. 한참 지나서 거의 10년 10년 지나서요? 넘게. 그렇죠.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 네. 예, 예, 예.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 2013년도니까. 네. 결혼도 하기 전이네요? 아 하고 나서 직후. 하고 나서. 네네. 아~ 직후입니다. 네네. 바로 직후요. 네. 이분은 뭐 이딴 문자를 보냈네요. 3018님께서 그런데도 겸상 하나요? 뭐 이런 무슨 말이죠? 아, 무슨 이렇게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아, 아닐걸요? 아니, 겸상은 아니, 다른 얘기예요. 예요? 손준호 씨랑 겸상하냐는 거잖아요. 아가 왜냐하면 아까 네, 너무 딥하게 가시고 이제 그 벌써 지나갔고요. 아이고 네. 아니 이제 뭐 궁금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 충분히 발열을 예,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4부에서도 여러분 문자 질문들 계속 공부하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자, 특선 런치쇼 김준수, 김서현, 진태화 씨와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지금 게시판에 남자 한 분이 방송 진행에 조금 저희가 매끄럽지 않을 정도로 아, 한 분이 지금 게시판을 흐리고 계십니다. 게시판을 지금 도배하고 계신다고 지금 예. 왔습니다. 지금 그분의 성함은 손준호 씨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글을 엄청나게 지금 막 쓰고 계세요 지금. 예, 직접 읽어주시죠. 네. 왜 이러시는지.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팜트리 사람들 분위기 좋다. 이거 하나 올렸고요. 네. 문자 하나. 콘서트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문자 두 개. 다음 손준호 씨요. 팜트리 대표님 방청석 못 갔으니까 콘서트 참여석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소연 씨는 남자 배우 차 안 타고 다녀요. 우와! 나 누나가 갑자기 읽자마자 이 문자 때문에 아무리 누가 데려다 준다 해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 좋습니다. 아, 손준호 씨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아, 이대로 넘어가는 거죠? 선물 하나 줍시다. 아, 손준호 씨. 너무 좋아할 텐데. 소연 씨가 뽑으세요. 게시판 도배하신 손준호 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쑤시개. 야! 뭐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니, 돼지고기. 손준호 씨가 돼지고기 제가 결혼해서 제일 충격받은 게 왜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삼겹살을 돼지고기. 구워먹고 저 깜짝 놀랐는데 어느새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너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고향 앞으로 미리 보내는 편지 하나씩 돌아가시면서 읽어주시고 선물도 같이 뽑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같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태화 씨부터 갈까요? 네. 3148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입니다. 이번 추석도 고향은 못 가요. 사업주님들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아, 그러네. 네, 제 안부 좀 전해주세요. 화이팅. 아, 보안업체는 뭐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네. 바쁘니까. 자, 이분께 선물 하나 쏩니다. 3148님께 선물 쏩니다. 혜화 씨가 주는 선물은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아, 잘 뽑았어요. 잘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대표님 하나 읽어주시고요. 예, 5394님께서 엄마 미안해. 11일에 김준수 진태와 보러 가야 돼. 아하. 일한다고 해서 미안해. 사랑해. 아, 고향에 못 간다는 거구나. 거짓말 한 거네요. 아, 공연을 보러 간다고 일한다고 했어요. 야, 11일에 공연 보러 가시네 보니까. 뭐, 자. 치킨. 치킨. 아. 네, 축하드립니다. 아, 선물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연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최오키님께서 나는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현금으로 줘라. 내가 필요한 거 알아서 사게.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500원 이 자식들한테 보내야 될 문자를 여기다 보내셨네. 네. 제가 나는 선물 필요 없다. 열심히 현금으로 뽑도록 줘라. 하겠습니다. 떡볶이. 아, 떡볶이 좋다. 아, 떡볶이. 떡볶이. 자, 6544님 도로 순찰 때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도 도로를 순찰하고 다닐 거예요. 집에 내려가 봐야 결혼 얘기뿐이라서요. 모두들 안전하게 집에 잘 다녀오시고 사고 조심하세요. 해피 추석입니다 하셨네요. 자, 뽑습니다. 도로 순찰 때 중요하죠. 도로 순찰하시는 분. 그럼요. 예, 유구 세트를 드립니다. 유구 세트. 야, 오늘 좋아. 너무 좋습니다. 7387님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내일 시댁에 안 가요. 아직 말씀 못 들었는데 뱃속에 손자가 있대요. 내일 남편이 가서 서프라이즈로 말씀 드릴 거예요.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야, 좋은 선물이 되겠네요.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야, 서프라이즈로 내일 얼마나 놀라실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놀래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좋은 선물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을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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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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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먹네요. 임산부가 드시지도 못하는 걸 뽑아갖고 예 카페인 때문에 다시 이건 다시 이건 다시 오케이 다시 자 다시 건강음료 제일 좋다 좋아요. 자 이번엔 대표님께서 또 문자 읽어주세요. 예 장별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명절 때 내려가면 둘째 언제 낳을 거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 공장 문 닫았어요. 아하 반대되는 예 너무 반대 공장 문을 닫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커피가 나왔어야 됐는데. 자 뭘까요? 떡 예 떡 세트. 아 세트. 야 이거는 뭡니까? 소개해 주세요 우리 태화 씨가. 여보 우리 거리 두기 할 때 명절에 각자 집에 갔잖아. 얼마나 편했어. 이번 명절에도 각자 집에 가면 어떨까? 여보 사랑해 정연수님께서. 아하. 아, 야 매운맛 문자네요. 네. 싸우지 않아도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각자 집에 가.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 기가 좋네요. 각자 집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꼭 같이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매번 명절이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 결혼이나 해라. 슬퍼. 박세리 씨 거 문자. 아, 박세리 님께서 진태아 배우님 예전에 배틀 신화 하셨을 때 첫 팬미팅 갔어요. 진짜 재밌었는데 요즘도 뮤지컬 종종 찾아보고 있어요.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뽑아도 괜찮나요? 배틀 신화가 그 서바이벌 오디션이었죠.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옛날에.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뭐 나왔죠? 건강음료 나왔습니다. 건강하게 뮤지컬 보러 와주세요. 네. 진태아 씨가 저 아이돌 쪽으로 좀 준비를 하셨었어요? 네,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제2의 신화를 뽑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신화가... 네, 네, 맞아.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돌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돌 그룹은요? 그 배틀이라는 그룹이었는데 네. 싸우다가 그룹 이름 따라갔습니다. 아... 세상과 싸우다가 네. 인기를 얻지 못하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이기지 못하였다. 배틀 알았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뮤지컬 쪽으로 오시게 되신 겁니까? 이것도 되게 인연이 신기하게 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근데 또 옆에 계신 우리 형님이
또 축구팀을 또 단장님이셨어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주로 우두머리 쪽으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네. 대표님, 그렇죠. 단장님, 대표님, 단장님. 네, 그래서 너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시기였어 가지고 너는 이제 뭐 할 거니? 그래서 다시 좀 가수 쪽을 다시 더 두드려 보려 한다. 그래서 근데 뮤지컬 해보는 거 어떠니? 근데 네. 대표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가수로서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그 살짝 특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 특색이 오히려 특색이 없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뮤지컬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아진다. 준수 씨가 그걸 본 거네요. 가능성. 네. 야.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라 이거 너무 개성이 있어서 가수로서는 좋은데 뮤지컬로서는 약간 이게 이제 저도 이걸 깨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태화의 목소리나 보이스가 오히려 뮤지컬 때 다양한 그리고 원래 성대모사도 잘해요. 그래? 좀 들어볼까요? 네. 좀 들어볼까요? 성대모사 모창 이런 걸 다 저는 다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예예. 예. 저는 형 특정인데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 이미 내뱉은 얘기잖아요. 네, 들어버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오 비슷해. 그댄 내 삶의 이유. 오 대박. 우와.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들으면 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었을 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할 수는 있죠. 근데 또 막상 같이 하면 예, 달라요? 예. 그렇죠. 약간 워낙 독보적인 보이스라 가지고 같이 한번 예.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오버를 이제 물론 이제 성대모사 좀 해야 되니까 그댄 내 삶의 이유 그댄 내 삶의 이유 똑같아! 아니, 저 히든 씨가 통 안에 들어있으면 모르겠어요. 똑같아. 아, 진짜 통 안에 들어있어 모르겠어. 오늘은 좀 비슷하게 내가 생각해도 들린다. 이유할 때 이유할 때 그 쓰는 그것도 되게 비슷해지. 오늘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오늘 한정. 오늘은 좀 또 누구 할 수 있어요? 모창 하시는 분이라. 아,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태화 씨 걸출 나온 김에 이렇게 쫙 풀어놓고 하시죠. 네. 풀어주세요. 아, 어렸을 때는 이제 또 바이브의 윤민수 선배님이나 좋다. 발음을 좀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도 포인트인데 뭐. 난 내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너를 오이 이런 잘한다 끊기는 거 이런 포인트 다른 거 또 박효신 길게 좀 해봐요. 또 요새 좀 발성이 바뀌셔서 뮤지컬 하실 때 뮤지컬 엄청나시죠. 아 이거 좀 네 검증이 많이 안 돼서 하늘이 준 기회 이렇게 포인트적으로 네. 그러니까 발음을 되게 잘 따 네, 이런 포인트적을 많이 연구를 해요. 감각이 좋구나. 네. 감이 좋으시네. 이런 제가 볼 때 이런 능력이 뮤지컬 할 땐 좀 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네. 귀가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들으면서 네, 잘 약간 듣고. 언뜻 보니까 조승우 씨 얼굴이 있네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었잖아. 네, 많이 있다. 네 들었었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서. 네. 여기 삼초 손석구 씨라고. 그러네. 손석구 씨 있고. 요즘 별명이 삼초 손석구. 네, 네, 삼초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자, 이제 고향 앞으로 보내는 또 문자들 쭉쭉쭉 읽어드리고 선물도 쏠게요.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소연 씨부터. 박인숙님께서 엄마 명절이라 지금부터 전부 치고 고추튀김 할 텐데 벌써 먹고 싶어. 그러니까 고향 생각나면서 엄마의 그 전이 벌써 네. 생각나는 거죠.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명절이라서 고추튀김 뭐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먹고 싶다. 엄마 고추튀김 너무 먹고 싶다. 박인숙 씨 같은 분이 이제 가서 안 도와주고 계속 옆에서 계속 먹기만 하는 분이에요. 네. 자. 뭘 뽑았습니까? 만두 찐빵입니다. 만두 찐빵. 만두 찐빵. 이건 엄마 드리세요, 박인숙 씨. 두 번째 거 태화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1571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포항에 있는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 맡고 있어요. 추석 연휴는 고향에서 보낼 줄 알았는데 창고랑 공장 내 외부 정비하고 있어요. 정읍에 계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전해주세요. 아, 네. 포항이 이번에 피해를 좀 많이 입어서 맞아요. 정비할 게 많은 모양입니다. 네. 좋은 선물 뽑았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건 알아. 왜? 설마? 죄송합니다. 설마? 죄송합니다. 아하 이 시계.
요거는 하나 더 줍시다. 예예 이쑤시개에다가 네, 네. 좀 씹을 만한 거를. 아예 씹을 만한 거네. 예예예. 이쑤시개로 씹을 만한 거. 예예. 예. 좀 쑤실 만한 거 뭐 들어가야죠. 아 그 만두찜빵을 이쑤시개로. 네. 딱이다. 네네. 찍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이 좋네. 명절인데 이쑤시개만 주긴 좀 그러죠. 예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아 왜 한 달 내내 놀다가 명절 당일에 알바를 가는 거니? 어? 이 의리 없는 것. 넌 추석 음식 못 먹을 줄 알아라. 아 정미선 씨가 보내셨어요. 정미선님께서 갑자기 예. 갑자기 알바가 생겼어 그런 거죠. 정미선 씨. 정미선 씨에게 드릴 선물은 만두찜. 만두찜빵 오늘. 만두찜빵. 쭉쭉 나오네요 만두찜빵. 네. 많이 나오는데요. 만두찜빵. 네. 자 9005님은 왜 이런 문자를 보내셨죠? 왜 이혼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이분은 왜 이런 걸? 아 부모님께서 고향에 미리 보내는 편지에 부모님한테 이혼을 하신 거죠. 지금 9005님께서 가면 이혼하고 첫 명절인가 봐요. 아 왜 했어 이렇게 묻지 말아달라. 너 왜 이혼했니? 이걸 묻지 말아달라. 그렇죠. 저 자제분이 9005 끝 문자로 끝나시는 분은 왜 이혼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하나 뽑아주세요. 네, 선물 하나. 왜 이혼했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자 이분께는요 만두찜빵. 만두찜빵. 드립니다. 만두찜빵. 준수 씨. 예. 김준수 씨에게 도착한 편지예요. 네. 최설이님께서 저 고3인데 김준수 오빠 때문에 재수할 것 같아. 아 준수 씨 보느라 감사합니다. 공부를 이번 연도 또 열심히. 예. 네, 꼭 많이 하세요. 예, 좋은 대학 네 붙으시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유구 유구 세트 유구 세트 유구 세트 좋네요. 아 말씀드린 순간 김소연 씨의 목격담이 도착했습니다. 예 직접 읽어주세요. 박성현님께서 김소연님 목격담이에요. 설에 마을 살았는데요. 동네 마트에서 샐러드를 동시에 잡아서 놀라셨어요. 같이 잡았어. 같이 잡았어. 웬일이야?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전 필요 없으니 사시라고 했더니 감사하다면서 샐러드를 들고 바람처럼 사라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뭐하세요? 아 샐러드 사는 공주님 같았다고. 그때 샐러드를 못 먹었지만 하나도 안 억울하더라고요. 그게 하나 남은 거였나 보네. 진짜요? 하나 남은 동시에 집은 거야? 근데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알았어요, 고마. 진짜 제가요? 오,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이거를 샐러드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샐러드. 샐러드 대신 뭐가 나올까? 어떡해. 커피. 커피. 아하. 진짜요? 다음에 같이 집으면 양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기억이 안 나요. 어떡해. 아니 어저께도 그 손준호 씨가 같이 새벽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뭐 무슨 얘기를 해요? 손준호 씨는 주로 화두를 뭘 꺼내면서 우리 김소연 씨 얘기도 합니까? 얘기 많이 하죠. 예, 정말 일단 사랑꾼이세요. 예, 너무 사랑꾼이. 맞아, 올 때마다 느껴지죠. 예, 정말 사랑꾼. 방송에서만 이미지 메이킹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꾸러기 대표님 앞에서도. 정말. 아, 핸드폰에도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걸 봤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예, 하트로 이렇게. 예. 너무 사랑꾼이고. 예, 어제 무슨 얘기했죠? 어제. 네, 정말 그냥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여서 영양가 없는 네. 얘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만나갖고 이렇게 수다 막 떨고 3, 4시간 얘기하다가 네. 근데 저희 헤어지면서 야 우리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전화 2시간 하고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준호 형이 끼면요 안 끝나요. 정말 말을 재밌게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좀 즐겁게 맞아요.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가 메이커구나. 있어요. 정말로 집에 있을 때도 그래요? 제가 하도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파이팅 넘쳐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좀 쉬어라. 어떻게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주 쉬고 있습니다. 좀 조용히 집에서 충전하시는 조용. 집에서 조용해 줘. 나가서 해 그냥. 집에서 쉬고. 예, 손준호 씨 문자가 저조합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자, 문자 좀 또 읽어볼까요? 네. 하나씩 돌아가면서 또 읽어주세요. 네, 1551님께서 여보 실은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피고 있어. 집에 들어갈 때는 냄새 날까봐 옷 갈아입고 입은 가글하고 들어가는데 담배 냄새나도 모른 척 해주면 고맙겠대요. 못 끊겠나 보다. 끊지, 아이고 쉽지 않죠. 과연 예, 뭐가 나올까요? 금연이 쉽지 않죠? 예. 이쑤시개 뽑으라. 담배 대신에. 안 되는데. 뭐예요? 한우. 한우.
이건 아내 되시는 분께서 그래 아내한테 들으시면서 네. 솔직히 고백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알아도 모른 척 모른 척 해준 걸 거예요. 알아서 끊을 수 있길 바라는 거죠. 자 진태환님 0202님 아빠 비상금 계좌로 용돈 보냈어요. 엄마한테 걸리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아빠 성과금 이번에도 엄마에게 안 나왔다고 하셨나요? 성과금 이번에도 안 나왔다고 하셨나요? 어 이번에 성과금이 안 나왔어. 야 어머님은 그걸 다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 네. 한우. 한우. 와. 이게 나왔던 게 쭈루루 나오고 쭈루루 네, 나오고. 보내세요. 자 어머한테 이거 한우 세트 드리시면 되겠다. 네 2378님께서 자영업하고 있어서 1년 만에 고향 내려가는데 내일 컬투쇼 방청까지 하게 됐어요. 어휴 축하할 일이네요.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떨리는 바람에 식욕이 싹 사라져서 굶고 있어요. 왜요? 덕분에 추석 때는 폭식할 수 있겠어요. 감사해요. 네. 식욕이 사라질 정도로 설레고 계시는 모양이네. 만두찐빵. 만두찐빵. 아 만두찐빵. 아 3038님 쟤는 고향이 목포고 남자친구는 강진디요. 둘 다 고향 안 가고 컬트쇼 놀러 왔어요. 이히히히히 카메라 비춰주지 말아주세요. 혼나요? 어? 어? 303. 이 안에 계신 거예요? 3038 어디 계십니까?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어허. 아까 시작 때부터 카메라가 계속 비춰지고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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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게 늦었어요. 지금도 아주 저 샷으로 잡혔죠? 네. 네. 아 이거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선물을 줘버려. 예. 네, 제가 줘버릴게요. 아 나는 불안하다. 치킨! 어 있을 시간 나올까 봐 너무 긴장된다 이제.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이 뭐 잘 표가 나가고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홍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갈라쇼. 예. 예. 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어디서 하죠? 올림픽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예. 거기에서 이제 금토일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정말. 어 뮤지컬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한 넘버 한 넘버 나올 때마다 다 아는 넘버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만큼 정말 재밌게 귀가 즐거운 공연이 될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네. 정말 이 공연만 보시면 뮤지컬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이 공연만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올려진 가장 유명한 뮤지컬들을 한 번에 한 눈에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네. 꼭 가십시오, 여러분들. 네. 언제 또 다시 할지 모르잖아요, 이 갈라쇼가 그죠? 그렇죠. 5월 23일에서 25일까지. 예. 실내체육관. 자, 올림픽 실내체육관. 올림픽 실내체육관. 예. 자, 1204님 제보합니다. 우리 완벽한 준수 오빠가 수영 모자는 엄청 못 벗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영 무슨 얘기예요? 수영 모자. 예? 수영 모자를 딱 쓰고 벗을 때 못 벗는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뭐가 있었구나. 그래서 짤이 있었군요. 아. 이 고무 수영 모자 벗기가 어려워. 예. 예, 예, 예. 정말 밀폐돼 있었나 봐요. 어. 딱 이렇게 아니면 좀 작은 거를 빵 눌렀나? 예.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벗겨져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같이 잡은 거죠. 아. 아프지 또 아프고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예. 저 아니에요 저거. 예. 아 준수 씨가 아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랑 닮은 사람. 예. 아. 자 일단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이거. 손준호 씨께서 마지막 문자라 중요한 문자를 보내셨네요. 정말 중요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소개할 때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네. 손준호 씨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정정해달라고. 네, 정정해달라고. 예, 예, 중요한 거죠. 예, 예. 잠시...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세요. 예. 듣고 있다가 어머 아닌데 잠실 실내체육관인데 약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밤트리의 수호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소전사. 말을 좀 확인해줘야겠네요. 오늘 지금. 집에서 말 좀 네, 확인해주세요. 세 분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철아 씨 고생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